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VG247입니다. 베데스다가 나일론 가방을 사과하고 대신 500 아톰을 줬다. 지금 외국 웹진과 커뮤니티에서는 베데스다가 폴아웃 파워 아머 에디션에 캔버스 가방 대신 나일론 가방을 준 것 때문에 난리인데요. 논란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베데스다가 정식으로 사과하고는 보상으로 500 아톰을 주기로 했습니다. 500 아톰은 폴아웃 76에서 쓰이는 가상 화폐인데요. 700 아톰 있으면 캔버스 가방을 메고 있는 스킨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 문짝은 300 아톰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500 아톰이면 문짝을 하나 반 살 수 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인엑자일이 웨이스트랜드 1탄 리마스터를 작업 중이다. 인엑자일 스튜디오가 웨이스트랜드 1탄 리마스터 작업 중이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리마스터일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게임 인포머입니다. 바이오웨어가 다음 달에 드래곤 에이지 관련해 뭔가를 푼다. 바이오웨어의 총감독 카시 허드슨이 다음 달에 지금껏 비밀리에 작업해온 드래곤 에이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시 허드슨은 드래곤 에이지는 우리 스튜디오의 엄청나게 중요한 프랜차이즈며 그 유산을 이어나가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아트팩트가 출시하자마자 과금 모델 때문에 스팀 복합적 평가를 받다. 아트팩트가 어제 출시했는데요. 비평가들의 평가는 다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스팀 평가는 부정적이 쏟아지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의 핵심 이유는 게임 내에서 시간을 들이는 방식으로 공짜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시스템과 깊이는 유례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는 게 중론인데요. 과금 모델 때문에 과연 아티팩트가 좌초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PC게이머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 제작은 스토리가 먼저다. 사이버펑크 2077 정보를 오랫동안 꽁꽁 숨겨왔던 CDPR은 얼마 전 갑자기 데모를 푼 바 있습니다. 현재 데모 영상은 1000만 뷰를 넘게 기록 중인데요. 이 정도의 조회수는 락스타의 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PC게이머 기자는 CDPR을 찾아가 사이버펑크 2077 데모를 직접 플레이하고 게임에 대해 상세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그 세팅, 즉 나이트시티입니다. 사이버펑크 장르는 보통 어둡고 비오는 디스토피아 분위기로 상징되는데요. 그에 비해 나이트시티는 무척 생동감 있는 느낌인가 봅니다. 게임은 미래의 캘리포니아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CDPR도 나이트시티의 캘리포니아의 분위기를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즉 추상적인 디스토피아 느낌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올해 LA에도 방문했었다고 하네요. 나이트시티에는 각자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와스는 아시아 색채가 강한 구역이고 웨스트 브룩은 중산층이 사는 지역이며 헤이우드는 기술기업이 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버려진 곳입니다. 페시피아는 갱들이 지배하는 슬럼가이며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도시 어디를 가든 어두운 느낌의 결은 늘 존재합니다. 도시의 복잡함은 그 규모로도 놀랍고 디테일에서도 놀랍습니다. 게임 전체는 1인칭 시점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게롤트의 눈으로 보던 것보다 더 가까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자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느낌을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비디오 게임 역사상 이렇게 밀도 있는 도시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북적대는 곳에서 들려오는 사운드의 풍성함도 놀랍습니다. 도시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다양한 얼굴과 체형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CDPR은 최종 버전에서는 더 엄청난 수준의 다양성을 보일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CDPR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며 얼굴 표정 애니메이션에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얼굴 표정의 미묘한 디테일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 노점상이 물건 파는 모습을 보더라도 상인의 얼굴에서 그가 얼마나 물건을 팔고 싶은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 얼굴에 드러날 거라는군요. 우린 이제 게임 속에서 이 친구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얼굴 표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펑크 장르에는 물론 액션의 요소도 있지만 블레이드 러너나 공각 기동대에서 보듯이 철학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CDPR은 액션과 철학 두 요소를 동시에 플레이어에게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답니다. 플레이어는 사이버네틱 임플란트와 하이테크 무기가 주는 스릴을 맛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이 있는 스토리가 배후에 있습니다. 게임은 기술이 발달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개체성 문제를 질문할 겁니다. 대중에게 공개된 데모는 주로 액션 장면이 담겼는데요. 그건 게임의 시스템을 가급적 많이 보여주기 위한 선택일 뿐 GDPR은 스토리텔링을
압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질문이 떠오르게 하는 스토리를, 반향을 일으키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싶다는군요. CDPR에서 게임 제작은 모든 게 스토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기관, 모든 퀘스트 디자인, 모든 시네마틱 애니메이션이 전부 말이죠. 때문에 각 분야 아티스트들은 다들 작가에 밀착해 작업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보스가 누군가 자기를 엿먹이려는 사실을 알아채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작가가 먼저 그려냅니다. 그 다음 거기에 맞춰 디렉션을 하고 애니메이션 팀이 작업합니다. CDPR의 또 다른 목표는 가능한 최고로 경계와 로딩이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겁니다. 즉 도시 사이를 이동하는 것에도 로딩이 없을 뿐 아니라 대화할 때도 끊김이 없는 걸 목표로 합니다. 위쳐는 대화를 시작하면 게임 진행이 끊기고 대화 국면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 2077은 액션과 스토리가 아무런 경계 없이 융합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플레이어가 다른 걸 쳐다보면 NPC가 그걸 알아차리는 식으로 말이죠. CDPR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구경꾼이 아니라 실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진장 빡센 도전이라는군요. 게롤트의 이야기는 이미 정해진 캐릭터 성격에 따라 흘러가야 했지만 사이버펑크 2077의 주인공 V의 이야기는 훨씬 깊이 있는 롤플레잉, 즉 역할 놀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어의 선택이 스토리와 캐릭터 성격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 또 말하다 보니 끝이 없는데요. 그 외 흥미로운 이야기는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사이버펑크 2077의 야심이 엄청나죠? CDPR이 게임 업계를 뒤흔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How this works now? Only the corp gets what it wants. Remember that. Learn it. Years down the line, you'll be standing where I am.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내였습니다. Need to get to know this city, Jack. Not just gun in hand. I want a crusade. Amen, Hina. We finished the job, but our story is just beginning.